속 터진다. 어? 속 터진대, 우리 할머니가 여기 앉아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냐? 응? 죽지 못해 살았죠. 그러니까,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따라와 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따라와 주지 않으면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지. 이 아빠 걸 보면, 100원 벌면 200원 써야 되는 사람이야. 두개 있으면 하나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머물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근데 또안 쓰지. 근데 중요한 건 없을 때도, 돈에 쓸 때가 대해서는 있어.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원래 이 아빠네 집이 귀복이 있어요. 재복이. 제복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사는 집은 아니에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집안에서 크다 보면 아무래도 좀이 형, 이 궁핍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컸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엄마는 마스크 한 번만 이렇게 벗어볼래요? 얼굴 좀 보게, 관상 좀 보게. 말재변이 좋네. 말재변이 좋다고, 말솜씨가 좋다고. 말솜씨가 좋아. 그래서 엄마는 이 사주가 내가 내일을 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또 가둬놓으면은 못 살아. 답답해서. 돌아다녀야 돼, 계속 내가. 그러니까 직업으로는 영업, 이게 많이 다니는 직업. 그게 잘 맞아요. 손좀 한번 봐봐. 엄마 머리가 되게 좋네. 응? 머리가 되게 좋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수단이나 수완 이런 걸 생각해내는 방법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 비슷한데 1과 2가 비슷한데 굳이 2를 선택 안 하고 2를 해도 1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율을 참 잘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이라는 보험을 갖고 있어. 근데 2의 혜택이 안 돼. 근데 2라는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이라는 혜택에 그러니까 이게 짜직 짜맞추는 거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완 뭐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 머리가 참 좋다. 그리고 엄마는 음식 솜씨도 좋아요. 근데 엄마네는 모르겠어요. 외부리 쪽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이게 공을 많이 들인 분이 있다. 뭐 절을 많이 다니 절에서 아주 그냥 살다시피 했던지. 제 어머니가, 지정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다니세요. 이제 이게 귀신도 보더라고. 엄마 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자손들이 받아서 공덕으로 이루는 게 없다. 근데 엄마도 자식은 둘로 나오거든. 근데 엄마 왜 상처가 있다고 그러지, 마음에? 마음의 상처 많죠, 살아오면서. 자제분이 어떻게 돼요? 예? 자제분. 없어요. 왜? 아예? 예? 아예? 아, 예.
왜 그래서 그게 상처인가? 아예 안 난 거예요? 네. 안 생겨서? 이 아저씨하고는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다른 분하고는 있는 거잖아. 그는 안 됐지요. 근데 이게 보면은 두 분이서 아까 이렇게 딱 적으면서 받은 거는 둘이 알던 분이래요. 알던 분. 우리 아저씨하고 내하고 친구예요. 그치? 국민학교 동창. 학교? 국민학교. 그러니까. 한반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아까 타임 인상 못했는데 어? 이상하다. 학교 친구인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래 둘이. 사실 제가 이 역학적으로 공부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때까지 안 부리는데 이걸 해도 되는가? 그 의문도 참 내가 보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나 이런 생각도. 역학? 예. 역학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나름 다 했어요. 육효, 뭐 자미도수, 뭐 명리, 뭐 풍수, 뭐 나름대로. 아, 그러니까 참 머리는 좋은 분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엄마는 그걸로 먹고 살 사주는 아닌데. 아니에요. 그걸로 먹고 난 살. 그게 참 궁금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사주는 아니야. 제가 봐도 요새는 과연 내가 이게 맞을까. 공부는 20년 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손님 이렇게 받는 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치. 근데 엄마는 어차피 영업으로 풀어도 다 써먹거든. 그 사람 대충 보면 생년월일을 이제 우리가 뭘 하든 적잖아. 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 거 딱 보면은 굳이 뭐 글로 안 풀어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 근데 엄마는 그게 궁금한 거야. 역학을 배웠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또 우리 아저씨 몸도 아프고 제가 또 땅도 가지고 있는 땅도 매매가 될까? 이거 세 가지가 궁금해가지고. 땅은 마지막에 할머니 딱 들어보면 나와. 매매는. 아, 예, 예. 우리 아저씨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요새 또 뭐 부동산도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이 아저씨는 집안에 집 터를 갖다가 뭘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터를? 집을, 그러니까 살던 집. 살던 집을 뭐 지붕을 다시 만든 건지 동토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뭐 만지고 이런 스타일 아닌데. 아니 아저씨가 안 만들어도 이 집에 집을 새로 짓고 그러면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받죠, 영향을. 근데 주위에 새로 집을 짓다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엄마네 집이? 네. 부모님이 살던 집이 옛날에? 네. 분명히 나오는데? 새로 짓는 거. 짓지는 않았어. 아니, 그러니까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집을. 있는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지붕을 들었다. 가리를 했던지 화장실을 밖에 있는 걸 메꾸고 안에다 만들었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데. 단지 이제 전에 살던 집이 이제 팔았는데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지붕은 뭐 이렇게 세면으로 했다는 거는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붕은 지붕으로는 들어오는데 그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집은 아니 그 집이 아니라 이 아저씨네 집. 그러니까 옛날. 옛날에. 어. 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그러니까 이 아저씨네 집인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지붕을 바꾼 거. 그래서 이 아버님, 이 아빠네 아버지도 병원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잠자리가 편하지 않고 내가 뻗을 자리에다 다리를 못 뻗고 자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무당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주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용초주당 지붕을 잘못 건드렸구나. 그래서 용초주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를 한번 엄마가 좀 이렇게 좀 풀 수 있으면 풀어주면 좋아요.
주당을 풀어내면은 먼초. 용초. 용. 용초. 지붕. 지붕을 잘못 만져서 탈이 생긴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하시면 좋고, 왜냐면 이 앞반에는 그러면서 뭔가가 그 무렵에 있었던 뭐 세존 단지가 됐던 성주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는데, 성주를 잘못 건드려 놨던 내모셨던 뭐 이런 그런 거에 바람도 같이 있다. 그래서 아저씨가 좀 아픈 거는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 아저씨하고 언제 같이 사신 거야? 39 결혼했죠. 39에? 뭐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근데 왜 엄마가, 왜냐면 분명히 엄마는 아기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자손 없는 줄이 아니에요, 엄마는. 근데 없다. 뭐 이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오는데 계속. 지금 없는 건 뭐죠? 아, 지금 없는 건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아기 없앤 거 이런 것도 없고요, 아예? 있었죠. 몇 명? 둘인가? 그러니까 둘이잖아. 내가 아까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둘은 있는데 상처가 있다 그러잖아.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또 이거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그럼 내가 낳지를 못하는 거, 낳지를 않은 거지. 근데 둘은 있는데 상처라고 그랬잖아. 엄마한테 상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 상처죠. 근데 남자만 둘인가 봐. 그래, 이게 없다는 거는 없는 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엄마 자체가 뭐 역학을 배웠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손을 봐도 그렇고 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엄마가 못 먹고 못 살 관상도 아니고 없어서 남들한테 비굴하게 막 이렇게 손 내미는 사주가 아니야. 관상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아빠 건강은 일단 그거를 한번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풀어놓으시면은 더 안 좋아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주당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모래에 물을 먹으면, 모래성에 물을 먹으면 조금씩 뭐 먹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흐뭇으로 내리잖아요. 그런 적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이제 이게 뭐 앞으로도 5년, 10년 더 지나 보면 아, 이게 요만큼이었던 게 이만해졌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매매? 네. 땅이에요? 네. 어디 지역에 있어요? 경남 밀양시 금포면. 초덕면이. 초덕면 금포리. 몇 평 정도 돼요? 1386평인가? 근데 이거 필지가 세 필지래. 세 필지, 네 필지인가? 세 필지. 그렇게 돼 있대. 네네네. 근데 여기 옆에 뭐 물이 보이는데? 물은 없고. 물이 가까이 있는데요? 이 땅에? 이 땅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보여? 이 땅에? 그냥 그거 먹고. 그건 있죠. 수도면 저거 해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가가 아니, 물이 네네. 아예 멀리서도 안 보이고? 네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였지? 물이 보이지?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안 나갈 것 같은데 잘려질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서 잘라야. 뭐 예를 들어서 600평, 500평 뭐 이렇게 600평 뭐 이제 뭐 700평 이렇게 팔아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라가 팔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이 평수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0평 정도는 날아갈 것 같아요. 도로를 내야 된대. 잘라서 팔려면. 도로. 아, 예, 그 길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길을 내줘야 된대. 네네네.